쓰지 말고 카메라 왜 가져가? 아, 나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그걸 카메라 왜 나 앞에? 아니 그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우리 얘기할 거 좀 찍으려고. 차에서? 어. 아니. 아 피디님이야 이제 우리 회의하고 그런 거 사무실 너무 그림이 똑같잖아. 우리가 작년에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진짜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그 동안 이거 진짜 번아웃 됐다는 얘기 듣고 막 만재님들도 걱정 많이 하시고 나도 좀 아. 미안하더라고 내가. 잠깐 멍 때렸어요. 잠깐. 15분이 지나는 거야. 뭐야 그게? 15분 동안 내 기억이 없어진 거야. 뽑아. 그러니까 아니 어여해야 돼. 그래서 이제 휴가 가시기 전에 내가 그래도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뭐를? 그냥 물어보지 마. 선물이야. 내가 너무 효과를 봐서 그래. 어여리지 또. 어? 어여. 아 됐어.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재미없어. 어여라 어? 아니야. 아니요. 어열 아니야. 그건 나만 뽑는 거고 내가 좀 피디님한테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현금도 그렇고 이상하잖아. 현금 드리는 것도 아니야. 나 오늘 밤 비행기가 어디가? 부산 가. 좋은데 다 다니네. 아니 선배 부산 좋다며. 좋겠다. 저는 죽고 나서 쉬기로 했어요.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야. 밖에 놀고 싶어가지고 나 데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제가요 진짜 피디님 저도 부산 같이 가면 안 돼요? 진짜 저도 휴식이 진짜, 필요해요. 나 진짜 여기서 연락하지 마. 일주일만 나가. 전화하지 마. 너무 매물잖아. 저 전화하지 말자 진짜. 아니 난 방금 딱 헤어지는 연인 같았어.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아니 무슨 하루 종일이네. 다 좋은 일이에요. 몸 고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식사하셨어요? 네, 간단하게 먹었어요. 촬영을 좀 잡았다. 아, 얘기 해놨어. 무슨 얘기 해놨어. 나 다니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신발 벗어, 신발 벗어. 단기 기억 상실이 있을 정도로 약간 번아웃 상태래요. 어디서 번아웃 상태?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저는 한의사고요. 한의사? 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척추 교정 치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척추 교정의 예. 대가세요? 대가는 아니고요. 양말도 벗어요? 예, 예. 이 교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털어지면 장기간에 순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네. 우리 저 지금 아래 환자 네. 저희 환자가 얼마만큼 장기가 좀 찌그러져 있는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어깨로 벗을까요? 아마 몸이 엉망일 거야 지금. 자 지금 얼핏 봐도 이렇게 엎드리면 왼쪽이 길어요. 네. 그래서 허리를 보면 잠깐만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왔는데도 자, 지금 보면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면 사진을 보면 잠깐만요. 아니, 나 이거 가만히... 쓴다고 선배 쓴다 봐 진짜. 가만히 계셔. 왜 저래 카메라 진짜 카메라 꺼. 병원이야. 자, 앉아보세요. 아니 목소리가 커. 앉아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병원에 와서 돌아 앉아보세요. 자, 자 이분이 지금 어깨 목이 안 좋은데요. 사람은요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 중심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귓볼 요 라인요. 어깨 중심. 중심은 여기라고. 자, 앞을 보십시오. 자 이 각도 보세요. 작아도 이 각도 못돼도 30도 이상 거의 제가 볼 때는 40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앞, 뒤, 좌우에 똑같이 무게가 가는데 이분은 앞으로 지금 머리가 쏠려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어깨가 뭐 아무것도 아닌 이분은 저녁 때 어깨가 아주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이가 이제 40, 50, 60, 70 점점점 키가 줄어요. 그렇지만 네. 대표님 처음 왔을 때 키가 좀 클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 했죠?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나 키가 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네. 얘기를 좀 마치고 저도 데려갈게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감싸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큰일 나 죽어. 가만히 있어. 힘 빼. 가만히 있어. 자, 힘 빼고. 이 상태에서 숨 들어마시세요. 내쉬세요. 후. 유시아. 손을 들었어? 자, 힘 빼고. 힘 빼고. 큰일 나. 아니에요. 해야 돼. 힘 빼고. 쌤한테 맡겨. 자, 힘 빼세요. 숨 들어마시고. 내쉬세요. 또. 자 이제 고개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제가 40도라고 했어요. 지금 보세요. 각도가 40도 되는지. 오. 완전히 줄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목 길이 보십시오. 상당히 길어졌죠? 네. 아까 여기 목이 거의 짧아서 안 보였는데. 안 보이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여기, 이쪽으로 돌려서 거기. 아까보다 많이 돌아가죠? 어. 아, 진짜.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카톡스러워. 네, 자. 자. 여러분들 다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목이 꺾입니다.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개를 이렇게 베어야 돼요. 시중에 나온 베개들 다 잘못된 거예요. 어... 머리 쪽으로는 네. 피가 잘 흘러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베개 이렇게 비라고. 네. 아, 네. 이제 가세요. 가자. 아, 갈까요? 아니, 끝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이제 치료해 주시는 대로. 자, 아, 그래요? 지금 엎드려요. 다리를 매달아서 늘릴 거예요. 궁금해하지 마. 이렇게 늘려놓으면 틀어진 뼈들을 쉽게 쉽게 제자리 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좋네. 네? 그렇게 좋아.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 시원하죠? 네. 근데 이거 얼마나 시원한데. 자, 혈압 재고 여기 네. 제 주위에도 사용합시다. 사용해야 돼. 에? 아니 또 필요 머리가 시원해지 받아줘. 아니. 내가 책임질게. 내 말 들어. 저번에 와서. 아니, 자, 쫓겨날 일 있어. 두 사람 말 하지 마세요. 두 사람. 여기가 좀 뚫리면 머리 되게 맑아져요. 나왔어? 어머. 보통 저렇게 안 나오는데. 아 진짜 어떡해.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를. 어. 근데 뭐 누나가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반항하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고생했어. 아, 네. 아 고생했다 진짜 선생님. 박수 한번 해. 감사합니다. 힘들 네. 하셨어요. 아 너무 잘 됐어. 아니, 이런 것도 말해야지. 이런 것 좀 하고. 아니 가서... 왜 이렇게 다 옷을 벗기고 이런 건 많, 이건 아니지. 나 팬티 이런 거 입고 왔는데 구슬 입고 왔는데. 피디님 원래 대칭 꽂을 거였어. 왜이랬어. 나도 끊을까 생각 중이야. 또 반했어. 또 좋았어. 좋았어. 시원했지 솔직히 얘기해. 아니 아저씨 잘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망치 별로 안 아팠어. 난 너무 아파. 그게 많이 안 좋을수록 아파. 어. 어, 가서 이제 알겠어. 왔다. 아유, 일단 타. 아, 불탄 타야. 알았어. 무슨 수업당이야. 아니, 밥만 먹고 가. 아, 나는 안 먹어. 수업당 먹어본 적도 없어. 피디님, 진정하고. 이렇게 피를 뽑았잖아. 응. 그럼 보양식을 먹어야 돼.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은 거네. 아유, 빨리 와. 아, 여기 추어탕. 주세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너 미코라지 먹어봤어? 피디님. 저는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힙이 아주 뽕긋하게 애플 힙이던데? 힙업 운동이야? 진짜 멀리. 이거 한 그릇 싹 먹고 나면은 그냥 심이 불끈불끈나. 어? 맛있어? 괜찮네. 그래 봐봐. 나랑 다녀서 나쁠 거 있어? 몸 건강해도 등뼈 구성돼. 그리고 추어탕도 맛있지. 나라 그래. 맛있어. 나 먹는 거 진짜. 초콜라도 먹는 거 맛있어.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안 먹는다고 발버둥을 친 거 치고는 너무 밥을 만다.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 yeah, yeah.